루프루의 승패를 공개합니다. 공개합니다. 총점 1,080점으로 원밀리언이 승리를 가져가며 다음 미션으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승리한 원밀리언은 글로벌 평가에서 조회수 143만 5,187회, 좋아요 수 9만 9,410개를 기록했습니다. 와, 글로벌 저걸로 이긴 거야, 그러면은. 야, 역전해버린 거야. 아, 글로벌 평가가 살렸다. 승리한 원밀리언은 글로벌 평가에서 조회수 아, 이거 소수였어. 어떻게 보면 진짜 역전이잖아요. 우리가 백업까지 하고 개그 미션이든 뭐 워스트 지목 배틀이든 패패패패패 우리 팀은 몇 연패하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굉장히 불우한 결과를 기록해오고 있었는데 우리가 헛수고를 한 게 아니다 라는 거를 좀 보게 되어서 좀 네, 좋았어요 되게. 잘했다. 아 근데 잘했어. 잘했어. 이렇게 잘했어. 잘했어. 그러면 위대 자동으로 위대 보이스는 더 자동으로 위대 보이스는 탈락으로 가는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진짜 집에 갈 수도 있겠다. 누구랑 붙게 될지도 모르고. 패배한 위덴 보이즈의 최종 점수는 모든 대진의 승패가 나온 후에 공개가 됩니다. 아, 총점 안 알려주시면? 아, 패팀은 안 보여주는구나. 꼴찌 가려야 되니까. 그래서 내 팀의 점수를 나중에 보여주는 거야. 지난 대급 미션 누가 7-8이가 될지는 아직 몰라. 그러니까 누가 7-8이가 될지 여기는 아니지 않을까? 그것도 모르겠어. 왜냐면 점수를 아예 가려놨으니까. 나 패배되면 좋아요, 최소도. 자, 엑소 대진은 원밀리언의 승리, 위덴 보이스의 패배로 두 프로의 운명이 엇갈렸습니다. 위덴 보이스는 탈락 배틀을 준비해주세요. 아, 이겨. 이긴다 생각해야 돼. 지는 건 없어. 그냥 다 이겨버릴 거예요, 배틀은. 어떻게 해서든 멱살 잡고 제가 끌고 갑니다, 이번에는.